예, 드디어 이제 사건에 들었습니다.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챕터 1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냐면은 쭉 방지 설비까지 있기 때문에 챕터 3까지 있네요. 그렇죠. 문제는 문항수는 무지하게 많죠, 그죠? 뭐 그중에 챕터 안에서 다시 방지 설비는 섹션별로 엄청 많이 구분되나죠, 그죠? 이것은 뭐 소방 공부에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소방이 더 많이 나오니까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솔직히 이제 비례 설비 챕터 1부터 강의를 해봅시다. 챕터 1은 비례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뭐 비례 설비의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 있는데, 이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말이죠, 이렇게 쭉 기입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선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 최근에 많이 놨던 것을 보면은 막 이거는 많이 놉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아예 통째로 다 외워라. 이거 아니오고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충격파, 뭐 표정 충격파요, 막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뭐 10분짜리 그건 줄 내용이고, 내부제 이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고, 요 B라고 요쪽 B라고 거의 같은 내용이고, 막 진행파 특성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진행파 특성 이거 진행파에서 살짝 마늘 꼬운다고 전류 진행파와 전압 진행파와 미분 방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중선이 가공선보다 그 진행파가 진행이 될 때의 속도가 느림을 증명하시오 설명하시오 라고 발송 저쪽에서는 수술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발송 기술인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문항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반응이죠. 미분 방정시 이러면 또 이게 사람들 대부분 다 이게 당황스럽죠. 별거 없어요. 벨로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막 빌 그 이행진압도 살짝 말로 바꿔갖고 이렇게 놓으더라고. 이행진압 그럼 동작 특성 뭐 전격진압 뭐인데 이 전격진압도 중요하죠. 전격진압은 네 가지를 표현되고 뭐 이거죠. 그다음 규격 항목 뭐 이게 동작 특성에 다른 이렇게 여 전격 전압, 공침 방전 전류, 뭐 제한 전압,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위치를 어떻게 하고 뭐 접지선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많아 이게 되게. 그다음에 그 목적 선정 시, 목적 이상 전압 방지 그 선정 시 어떻게 고려 사항이냐, 그 비슷한 이야기고 특성 요소 뭐 종류죠. 최근에 피해기, 최근에 피해기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 건 최근에 피해기 뭐 전부 다 뭐 갭레스 타입이죠, 갭레스 타입이죠. 제때는 소화죠. 다만 갭레스 타입 안에 뭐가 들어있죠? 특성 요소만 들어있는데 그 밖에 하우징을 초창기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고 한 5년 전쯤 되는 이게 이 자기제 그죠? 이게 애들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파편이 튀면서 설비를 많이 쳤어요. 그래갖고 사고도 올해도 확장되어 오랬는데 요즘은 이제 한 5, 6년 그 전부터 이제 이게 이 고분자 합성 물질인 폴리마 타입의 에자가 나왔어. 폴리마 타입, 그 안에 이제 갭레스 타입의 제때는 소재가 있다. 그냥 밖에 쌓이는 그 부분이 폴리마다. 근데 이제 현재 많이 붙어 있는데 수용과 설비인데 많이 붙어 있죠. 애간이 그 밖에 하우징이 말이죠. 하우징이 이제 이렇게 도자기죠. 자기제 했기 때문에 그게 폭발하면서 문제될 수 있다. 그냥이죠. 거의 다 제때는 소자 쓴다. 다만 하우징만 자기제냐, 폴리메제냐, 그럼 써지 없어봐. 뭐 이거는 뭐 단순한 얘기고, 막 용어적인 설명. 또 이것도 16분대 용어 설명. 충격파 제한전압. 이거 계속 이제 용어적인 설명이에요. 피력이 여러 가지 용어 상황. 그다음에 피력이 이제 이게 갭레스 타임 하면은 속류가 계속 쭉 흘러가지. 그래서 이제 열이 이제 이게 쌓이고 열이 쌓였다가 발산해야 되는데 그게 미세전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열이 폭주해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그 이제 간단한 그 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비례기하고 비례기 당연히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전압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전압상에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비례기 뭐 그건 없죠, 그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말하는 전기 건축에서 비례 설비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뭐 높이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 쓰고 있고, 그다음에 21분부터 29분 그 자세히 보면은 비례 방식에 대해서 돌진 방식 어떻다, 뭐 회전 구체표 어떻다, 뭐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0분은 내 서지에 대한 메커니즘과 이상방지 대책. 그 다음에 31분은 뭐 AW 이론해갖고 가공기선을 오바이드 그라운드 와이어를 철탑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이론을 해왔다. 그거는 뭐 건축전기를 잘 안 넣을 겁니다. 발송비는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그거는 막 여러분이 생략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 비례설비인데요. 뭐 인하도선, 뭐 비례설비에서 인하도선 넣은 거. 그 최근에 비례설비 동향 해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럼 SPD가 맞네. 아이고 35분부터 41분 이제 좀 많아요. SPD가 이것도 사실 더 있어요. SPD의 뭐 이렇게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전기 안전에도 최근에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소방에서는 SPD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왔더라고. SPD가 이제 조금 머리 좀 아프죠, 그죠? SPD 이거 이럴 것도 많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좀 잘 좀 봐야 됩니다. 꼭 한 문제에서 꼭 1년 한 번씩 나와요, 이게. 그 다음, 내 방전 형태, 뭐 다 드리든 어쩌고저쩌고, 통신 설비 낙내 비해 대체, 이런 뭐 형태, 그 다음에 뭐 영어로 써서 LEMP, 그 다음 보호 대책 시스템에서 LPMS, 거기에 대한 뭐 영어 설명 어떻게 말하는 거냐. 그래서 LEMP에서 그 보호 대책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과 본디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아, 그런 얘기죠. 조금 이 비례 설비가 앞에 전원이라든지 보안 설비 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 그 보안 설비하고 어떤 부분은 겹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막 차차 하더라도 조금 복잡고 많습니다. 그죠? 이게 많이 시험에 넣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4페이지. 자, 이게 두 페이지를 넘어가고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거는 내용이 많다냐. 이제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당락이 차오고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많을 때는 항상 맵을 통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맵을. 자, 봅시다. 이제 1번 보면은 개폐 서지에 대한 뭐 특성하고 뭐 억제 대책을 말해봐라. 개폐 서지 그게 뭔가 보잖이죠. 다음 해가지고 봅시다. 자, 이 주제는 개폐 서지예요. 이제 차단기를 개폐할 때에 어떤 뭐 이상 전압이 뜨더라, 서지가 이제 계속 그 뜨니까 설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 개폐 서지는 어떤 종류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콘덴서를 차단한다든지 리액터를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장조를 차단한다든지 여러 방향 여러 나 있던데 그걸 전반적으로 물어봤더니 그죠. 그리고 좀 요거는 여러 분야 이렇게 우리가 그 유사한 분야 이 발송이라든지 막 안전이라든지 막 응용해서 자주 나온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구분해가지고 구분해서 뭐 외부 그죠? 외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은 뭐 이렇게 내 그죠? 내 서지 유도래라든지 그다음에 직경내죠? 유도대가 한 놈, 그다음 직경내, 그죠? 직경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부 이상전압. 자, 이상전 내부 이상전압인데 이거 표가 맞네. 이거 됐다 이거나 골차분해. 이거 누구냐 이제? 가도 진동 전압. 이게 우리가 말한 것은 개폐 서지잖아요, 그죠? 개폐 서지가 가도 진동 전압인데 요만 쓰면 아니죠, 그죠? 답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해야 돼. 이거 굉장히 표 중요합니다. 표 중요, 키. 이걸 쓰고 안 쓰고 간에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밖에 안 하는데 이걸 이게 요 쓰든 어떻게 쓴 사람은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여 들어가야 된다. 그죠? 개폐 서지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조작시하고 그 다음에 고장 발생 시, 이렇게, 그죠? 난이더라. 그 다음에 무바, 뭐, 그 다음에 유도성, 변압기, 비동기, 급준, 가도, 전압, VFTO. VFTO는 옛날에 그 발성비에서 나온 그런 문제네. 어쨌든, 이 하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장 시는 이게 뭡니까? 고장 시 재폐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다. 그죠? 재폐로. 고장 시, 고속도. 고속도 재폐로.
대표로. 부태아가 쭉 이제 충격성, 진학성에 대해서 그런 고장 발생 이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용, 상용 주파에 대한 지속성 이상, 지속적으로 이상장애 나오는 거죠. 막 계통 교착시라든지 이거는 좀 급하게 이제 개폐를 할 때에 요거는 개폐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통 교착시도 일부 조금 나오겠지만 계통 교착시하고 고장 발생시를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그죠? 잘 좀 이해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폐 써지던 25점짜리 넣으면 이게 이제 어떤 기법을 썼냐면 25점짜리 넣은 이상 전압에 대한 그죠? 비례 기 자체 아닌 그 이제 차단기에 개폐를 할 때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놓으면은 이게 이상 전압의 급으로 외부하고 내부로 온데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한 설명은 꼭 좀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점수가 어디 된다? 감점. 누군 다른 사람 다 썼는데 왜 자기는 안 쓰냐? 그죠? 그런 얘기죠. 그다음 자 개폐. 개폐 서지의 개념. 정의. 그래서 성전 개전설로 이렇게 차단 개폐기 조작할 때 과도 현상이다. 한마디 말해서 개폐기 조작할 때에 과도 현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분류로 봐서는 투입하고, 그 다음에 투입해서 있겠 다음에 개방 있겠지, 그죠? 개방. 소지가 있더라. 그러면 그 특성이 뭐냐? 특성이 네 가지 나옵니다. 개방할 때보다도 투입, 개방할 때가 더 크게 나온다. 얘기죠. 개방 시에 그 이상전압 크기가 투입 시보다, 그죠? 더 크다는 얘기죠. 개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과도 현상에서 지금 이제 XL이든 XN이 좋다 이지 개방할 때에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XL에 대한 얘기예요. 선로 정수가 XL하고 XC인데 많이 보는 것은 콘덴서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다. 실제적인 XL 부하가 더 많아요. 형광등이라든지 모터하고 그죠? 그런 부하에 대한 개방시 더 이렇게 이상적으로 뜨더라 투입보다도 그죠? 콘덴서는 좀 이렇게 다르지 그죠? 콘덴서는 이렇게 투돌 해갖고 투입 시 돌입비로 3, 5, 7 홀수별 나지만 그죠? 일반적인 이야기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있는 헬리캡에보다는 무바 쪽에 개방한 쪽이 더 이렇게 더 크더라. 부하인 쪽이 무바 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트롱 소스보다는 위크 소스일 때 그러니까 위크 소스니까 아무래도 그 세력이 적다는 얘기죠. 무바 쪽 그런 얘기죠. 그다음 병행 예선 때보다는 1에서 운전 때가 더 크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상전압이 큰 경우는 무바 송전설로 충전 차단할 때 충전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이상 약수적인 차단 후 전류가 0으로 된 순간에 전압 줄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넘어가서 다섯 번째에 무바 TL 송전설로 그죠? 이렇게 차단할 때 충전 전압보다 전류가 그죠? 그게 앞서다 당연하죠. 차단의 0을 대한 순간 수납이 제대로 된다. 뒤에 설명들 하니까 자 이게 무바 송전설로 무슨 얘기냐면은 철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철탑이 있다 그죠? 이것도 철탑이 있다. 이 철탑이 여러 개 놓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km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들 이제 한 500km 되는 게 있습니다. 500km.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는 500km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송전 내는데 트랜스미션 그죠? 간다 그 말입니까? 이게 GL인데 그 GL하고 요 선로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커패스터 순서가 A상 그죠? B상 이렇게 C상 1이잖아요 그죠? 그죠? 요런 것이 요 한 군데는 적죠, 그죠? 적지만 이것이 100km 이상, 50km 이상, 이런데 100km 이상은 장거리 정도 되겠죠. 이거는 50km 미만은 장거리지만
그런데는 이것이 돼지와의 자기 뭡니까? 커피센스가 자기 정력량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쫙 깔릴 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병렬이잖아요 병렬 그죠? 요도 깔려 있고 요도 깔려 있고 계속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바 송년설이라는 자 따라보세요 무바 송수는 거대한 콘덴서 군 즉 뱅크다 그래 개념이 들어갑니다 무바 송년설은 거대한 콘덴서다 그렇게 콘덴서를 투입할 때 또 콘덴서를 개방할 때의 이상 전압의 현상을 하고 그게 같다는 얘기죠. 우리 송년설만 빼앗죠 그죠?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똑같은 것이 막 녹으래요. 그 개념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하가 없는 설로고 그죠? 뭐 물론 전력은 살아있죠. 전압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XC가 많다. 그런 QC가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는 경보할 때 그죠? 무바할 때 경보할 때 이 말하면은 어찌 된다면은 이 전압이 오히려 더 순전 쪽으로 가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페란티 현상이 있나 페란티 현상 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페란티 현상 넣으면 순전 전압이 커지니까 송전도 커지니까 뭐 수면 같은 게 고조파가 들어가니 또 뭐 수명이 짧게 되니 그럼 막 그 주변이 뭐 이렇게 열화가 더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변연소 쪽에는 그죠? 이런 철탑이 그죠? 저 멀리 있다면은 무방할 때면 여기다가 뭘 달아요. 그죠? 뭘 단단 얘기죠. 뭘 단다. 이게 뭘까요? XL 그죠? XL하고 XC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투입을. 투입을 딱 한단 말이죠. 그래서 XC에 반대는 XL이다. XL 투입을 해 갖고 마이너스 J의 XC 그걸 하면 전체적인 X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심야 경보하시라든지, 그죠? 그런 데에 엑셀을 딱 투입해야 되세요. 주로 이제 삼소 변조소 그리 하는데, 할 때마다 뿡! 하고 뭐 대포소리 나죠. 그죠? 제가 그 있어봐야 잘 압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대한 콘덴서다. 무바 송년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얘기다. 그래서 무바 송년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에 이렇게 충전 전류가 전류는 당연히 IC가 그죠 이 전압보다도 이렇게 그것도 앞선다 이게 IC고 이게 되죠 그것도 앞선다. IC가 열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전압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90도죠. 그죠? 보이. 이게 이제 충전 전류 오는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자, 전류가 0으로 되는 순간에 전압이 전류가 요 부분 이제 0으로 되는 순간에 요번에 전류가 0으로 되는 순간에 요거는 전압은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죠. 됐죠. 이 때문에 차단기 계급 시간이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차단기 착 밀리는 시간이 빠르지 않으면, 이 양 접점 단자 간에 전압에 의해서 파괴된다. 전압이 파괴하고, 다시 악고 재소호가 되고, 막 이렇게, 재점호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재점호가 일어난단 말이죠. 재소호가 아니고, 재점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분리했다 하더라도 전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상황이죠.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책을 찾아보자. 첫째, 이제, 뭡니까? 무부하 송년설로, 이렇게 무부하 송년설로에 대한, 무부하 송년설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방과 투입 서지, 투입 서지하고 개방 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림 그려주시고, 이거 그림, 그죠? 자, 그림 보면은 이게 스위치를 집어 넣었다 하면은 소스, S가 소스예요. R 리시버 쪽으로, 그죠? 전압이 간다. 가다가 리시버 쪽에서, 이게 막았다. 벽처럼 막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파도 왔다가 땅 쳤다가, 예를 들어, 그런 파도 이쪽으로 왔다가 파도 오면 다시 이쪽으로, 원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친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 그림이죠.
그래 점점점 개치다가 다시 계속 일수 오니까 앞에서 오니 그죠? 그래 점점 3번처럼 사라지고 그 나중에 이제 빙대가고 점점 이렇게 된다. 그 그림이죠. 그래서 뭐 진행파 모바티에리아 최대치 전압 EM을 투입을 하면 진행파 진행이 된다 거냐. 이제 I는 Z 오메가 EM이다. Z IM이란 것이 진행파 IN이란 것이 Z 오메가의 EM인데 그죠? 선로 종단에 딱 달성 이렇게 가더라. 그럼 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온 놈의 전압에 두 배로 이렇게 엎쳐 가지고 온 쪽으로 쫙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오고 있으니 게 이제 사라지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 개방 종단 조건이면 Z2가 무한대이면은 개방 종 그죠? 이웃스 이게 스위치를 이렇게 없앴다. 그죠? 오프했다. 오프했으면 공기잖아요. 그죠? 그런 Z2가 무한대,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면 정만사에서 두 배의 전압 이상이 난다. 그때 이제 속도는 빛속도더라. 이게 빛속도. 이제 빛속도.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진행판 나올 때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V가 이게 벨로시티라는 걸 루트, 이런 게 있더라. 루트 LC분 1이다. 요거는 빛속도다. 3 곱하기 얼마죠? 15이? 빛속도 얼마든가 모르겠다. 8성 킬로미터 세컨드죠? 이게 쓰면 망쳐. 제가 이걸로 이제 실수 산척 했는데 사람들이 상급에 12, 8성 킬로미터 쓰는 사람도 의외로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상급에 12, 8성 메터 세컨드지 그죠? 응? 이래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메터. 아니죠 이건 5성이죠 조심하세요. 이런 게 그 기본 소형이 됐냐 안 됐냐 단위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정확히 개념을 알고 쓰느냐 무슨 이게 체크 대상이란 말이죠. 특히 조심해야 돼 단위 쓸 때. 님과 남 차이가 저만을 찍고 안 찍고 그 차이듯이 마찬가지로 단위를 잘못 쓰면 그 순간에 마이크로 펠이 펠이 될 수 있고 킬로미터가 메타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천배 어떤 데는 15, 6성배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이거 강조합니다. 이 채점하는 분들이 그런 거 엄청 세심하게 볼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잘못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한다면 이 사람은 지시를 잘못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어요. A상을 이렇게 작업을 하려는데 B상을 작업시킨다든지 자기가 좀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단위과학 굉장히 단위거든 세심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죠? 전파속도는 이렇다. 그러면 반사파하고 이렇게 반사파 전류는 이렇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파 속도를 이렇게 가더라. 서로 통해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때에 송유설로 개방할 때에 개폐 서지를 봅시다. 개방 때 서지는 두 번째 투입 서지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 서지 이게 무바 송전설로 자 무바 송전 개방 서지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 콘덴서의 투입 시하고 개방 시 같은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개방이 있긴 이게 개방이 있구나. 그죠? 투입이구나.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방 시 충전 전류 차단이다. 그런 얘기죠. 개방 시 이상 전압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재점화에서 개폐 서지가 발생된다. 그죠? 차단.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투입 서지하고 개방 서지 그 차이죠. 투입 시 돌입 전류가 바뀐다 하고 그죠. 그다음에 차단 시에 대한 이게 선로 측 단자 전압하고 그다음에 그림 저 그림 그러니까 페이지 6번 그죠? 6번 이거 좋은 그림입니다. 이거 확실히 암기하세요. 암기. 그죠? 암기 요거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두 개 이제 제동 있을 때가 제동 없을 때인데 하나 정도는 하면 되죠. 이제 무제동 하는 거 진짜 무제동 그죠? 무제동 이상 전압의 충전 전류 차단해 있죠. 그거는 잘 좀 그리라 그림을 암기. 자 이것은 어디서 먹느냐? 콘덴서 그죠? 콘덴서에 뭐 개폐 시 이상 뭐 전압에서 개폐 시 안 오고 또 뭐 콘덴서의 차단 또는 개폐기에서 뭐 특이상이죠. 투입 시 돌입하고 개방 시 재점호 다시
적응된단 말이죠. 어? 그죠? 투입 시위는 뭐 돌입 분류가 되지만, 이너시 그런 되지만, 이렇게 개방 시위는 요와 같이, 그림 같이 세 배, 다섯 배 시위를 팍팍 튄단 말이죠. 허수척으로 된다. 그 그림이에요.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암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많기 때문에, 이 제조모 있을 때 이렇게 제동작용이 있죠. 제동작용은 이렇게 제동을 한다. 브레이크를 잡는다니. 그때에 아, 충전 차단은 뭐 저주파 소호다. 그거는 뭐 굳이 막 아, 그림 그리기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좀 생략합시다. 그죠?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바티는 차단 개방 전에는 90도 앞선 진상 충전줄을 흐른다. 그래서 진상이다. 그래서 아크 전압하고 회복 전압이 이 위상은 회복 전압 이상의 동상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기 전압 TRV가 낮아지면 아크는 쉽게 꺼진다. 쉽게 꺼진다는 얘기는 증거이 많이 안 늘었는데 빨리 꺼진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 0쯤 되는 순간 차단이 개방을 하면은, 그죠? 그런 순간 있죠. 그죠? 개방하면은 선로척은 EM 으로 충전된 상태로 B 선로척. 그러니까 뭐 H하고 B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전원척 H 그죠? 이 전원척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보화척이다. 보화척은 슬로척이죠. 요거 이제 이따가 이렇게 개방했다냐 아닙니까?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충전되더라. 충전된 이 콘덴서가 이렇게 쫙 걸리는 것처럼 됐다. 그 얘기죠. 이게 말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콘덴서가 쫙 충전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 선로를 차단기를 개방하고 나서도 저들을 빨리 전선 이렇게 교체하라 해갖고 손을 대놓으면 그냥 큰일 나죠. 그죠? 그게 뭐냐 안에 그죠? 전선 안에 이게 커패스터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죠? 잔류 전하가 그죠? 요런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전 전류 차단되나 선로 B EM으로 선로 B 극은 EM을 충전 잔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게 저리를 파괴되니까 이게 제재모 현상이 나왔고 문제가 된다 그냥이죠. 그래서 아크가 연결되고 그때 이제 아크를 연결되면 이제 이게 그때 나타내는 주파수가 2파이 루트 LC 분의 1의 주파수로 나타나더라. 그죠? 그게 이제 쌓이고 0.5 사이클, 0.5 사이클 위에 쌓이고 앞에 쌓이는 거 하고 또 다 소화 안 됐으니까 쌓이고 쌓여갖고 3배 5배, 7배, 나간다, 올라간다, 재점호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좁아요. 실제 이제 무발 개방을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 0.5 사이클 이내로 보통 수 마이크로에서로 이렇게 짧죠, 그죠? 실제로, 그죠? 실제로. 이제 왜냐면 안에 이제 그 저항형 성분이라는데 XL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100% 뭐 C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책은 투입 시 이상 전압 대책과 개방 시에 대한 차단 시 이상 전압 대책은 교재에 보면은 자, 이 투입 시에서 이거는 투입 시라는 것은 뭐죠? XC 아니죠? QC 그죠? 이 콘덴사 무반응 젤이나 그죠? 콘덴서는 갖다 캐치는 거죠. 투입 시 있으니까 이게 선로 정수가 일단 이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콜차폰에 그러면 이게 지상적으로 안 나오더라 뭐다 하는 것이 투입 저항이라든지 블루 리액터를 삽입한다 그죠. XL 저항 성분 이런 거 삽입을 해가지고 전류를 줄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 건조증기나 개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다음 차단 시는 이게 빨리 고속도로 차단하는 거죠. 이 차단한 거를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가감하게 팍 차단하는 거죠. 고속도로. 그래서 또 등지점 접지해서 이거 접지되어 있잖아요. 접지를 해갖고 빨리 이죠. 요번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접지되어 있으니까 변율 설정이죠. 이렇게 땅을 미리 연다. 그죠? 그냥 이죠. 자, 병렬선 출진한다. 계리속도 빠르거나 자동 차단, 저항 차단 방식 적용한다. 그냥 이죠. 그 다음에 이걸 잘 이해해야만 뒤가 편해요. 뭐 계속 뒤에도 막 같은 말이 계속 대표로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대책에서 무바 송전 선로의 투입과 개방의 설명을 끝냈어요. 그것도 많죠. 그래서 요 자체가 하나가 몇 점이다? 25점이에요. 25점. 그죠? 그러면 전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아주 요약해서
그림 하나 그려주고 그림, 그죠? 그림, 그죠? 그죠? 제조 뭐 그림 하나 그려주고 나머지는 아주 간략간략 이야기 쓰라는 얘기죠. 돈 이 전체를 또 입원 넣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캐패스지 하면 무바 송년술로의 뭐, 캐패스지, 개방할 때 서지하고, 그 다음에 차단할 때의 이상전압 뜨는 거, 그게 대책. 대책 두 개 쓰고, 현상 두 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책에서 3-1이고, 그 다음에 3-2, 어떻게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이제 8페이지예요. 8페이지에서 뭐냐, 지상전류. 지상 작은 전류, 이 소자 얘기죠. 한자 쓰면 좋은데. 소전류 차단일 때의 캐패시티. 이건 이제 지상전류니까 아무래도 XL 유도성, 그죠? 리액턴스, 그죠? 소전류 차단 원인과 대책이다는 얘기죠. 근데 변압기에 뭐, 변압기 어차피 있잖아요. 그죠? 여자전류, 그죠? 뭐, XL, 뭐, 이렇게 제로. 이런 부분. 또 하고 리액터, 전동기, 그죠? 모터. 전부 다 코일, 그죠? 그런 코일을 차단할 때 교류의 자연영점 이전에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이 전류를 재단하는 아크 초핑이다. 아크 초핑. 아크 초핑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죠? 그래서 이래서 갭패 서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제 무바 변압기라든지 또 이렇게 변압기 유사전류, 발전 유사전류 같은 게 작은 전류예요. 그런 작은 전류에서 소전류를 작은 전류 이렇게 소역, 소리 그러니까 캐피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캐피하는 힘보다도 어떤 이상전압을 빨리 제거하는 소화하는 능력, 그죠? 소력이 대단히 큰 뭐 탈핵경 차단기로 하면은 전류 영점에서 차단이 제일 좋은데, 그죠? 전류 영점, 그죠? 요래 갖고 요래 돼 있잖아요. 전류 요래 가는데 요 지점에 차단이 제일 좋겠죠. 이걸 안 겨요 차단한다면 여기서. 근데 이 자체는 사실은 전격 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이 크잖아요. 그죠? 그죠? 큰 거에 비해서 이게 아주 작단이야. 작은 전류다. 소전류다. 아주 작은 전류다. 그건 이제 그게 이제 변압기 이자 전류 발전기, 그죠? 뭐 이자 전류 이런 거다. 그냥 이죠? 그때 0점을 안 기다리고, 0점이 0점 안 기다리고 차단했을 때에, 차단할 때는 이게 이제 가도에서 LDTDI에 이렇게 가도의 현상에 이르는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L 그림 같이 L의 순시 전류 I0가 올 때 L과 병렬된 소유 정전는 C는 E0로 충전해서 정전 에너지 변화하고, 그죠? 이거 이제 봅시다. 이게 또 처음 뭔지 너무 또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가지고 다 회피하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I가 있고,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아주 작은 줄이다. 유사줄이, 그죠? I0다, 그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유 정전 용량이 있더라. 그게 이제, 그게 전압이 E0다. 그죠? 그죠? 전 개피할 때는, 차단 시 소전류, 이게 차단을 할 때, 그죠? 이건 작은 전류예요, 작은 전류. 작다. 그때 이제, 여기에,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뭐, C에 V, M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죠? 그것이 정전 에너지잖아요. 정전 에너지. 그거는 이놈에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코일 성분에, 그죠? 변압기 코일, 그죠? 발전기 코일. 그 갖고 있는 여자 전류가 내고 있는 그게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이죠. 그죠?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분의 1 C에 E0 제곱이죠. 전체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가 아니고 이 전체 에너지가, 이 전체 에너지는 두 개 합친 양이죠. 요 놈하고 요 놈 합친 것이 전체 에너지다. 그냥 이죠. 그래서 이제 이 최대 전압이란 것이 이렇게 뭐 식과 같이 C분의 L, 이렇게 I0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E0의 제곱. 이건 식은 단순하니까, 그 해를 보고 그냥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되겠죠. 응? 해를 보면 그렇게 암기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종류로서는 이제 반복 재점이라든지 유발재, 절단서, 이거 대책이라면서 뭐, 변압기 측에 몇 개. 이거는 뭐, 작으니까 비례기 탄다든지, 뭐, 그죠? 달러기 차단전류. 이사줄 차단하는지, 콘덴서 조합한 서지 역지 비리기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 제, 그 다음에, 그래서 3-2 되어있죠. 그 다음에 3-3. 여기서 페이지에 또 8페이지입니다. 고속도 제페로. 제페로 시에
서지가 되더라. 그 원인. 원인하고, 그죠? 제필요란 건 뭡니까? 제필요란 것은 단순하죠, 그죠? 제필요란 것은 떨어진 영혼을 다시 붙인다. 그죠? 다시 붙인다. 이 제자네, 그죠? 이제. 그죠? 그 왜 그러냐? 선로가 차단되어갖고, 문제되면 그것으로 어떤 팍하면서 어떤 원인이, 고장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력을 보내야 된다. 안 보내면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다른 놈의 TL에 그런 데에서 자기가 더 부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럼 가봐되면 또 문제되면 계속 타닥, 타닥, 타닥 하는 폴트, 폴트, 캐스케이드 인날 수 있다. 캐스케이드 현상이. 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그 자기가 맡은 부분에 고장이 났으면 빨리 제거를 하고 붙여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는. 붙여가고 전체적인 어떤 계통의 안정도를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필요가 상당히 그래 중요해요. 제필요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중요한 선로에 해서 제필요 안 하면 뭡니까? 아, 다른 살아있는 해선에서 그 부하를 다시 안고 부담을 가게 되면 자기는 가부화 되는 거예요. 가부화 되면 또 문제 되면 또 떨어지면 또 가부화 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점들이 날 수 있어요. 뭐 건조 중에서 또 이게 저쪽 문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 말이야. 발성배제이든 건축이든 안전이든 응용이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나는 이 건축 전기에 관련되면 이게 문제 필요 없다 아니죠. 그죠? 매번 나오는 매번 한 3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실제 나왔고. 그래서 자, 그 제필요 시 설로치기에 잔류 전화가 남는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그죠? 일단 차단됐다. 차단되고 나서, 이거 붙였다, 이제 다시 붙였다. 재패로. 그러면 이쪽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잔류 전화가, 그죠? C 성분이 남을까면, 그죠? C 제로, 그죠? 남아있겠죠, 그죠?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것에서 잔류 전화 재점호 있나, 여기서. 이게 다시 지지직하고 있나, 그죠? 그래서 큰 서지가 발생한다. 대책을 봐서는 어느 재점호 시간을 방지하고 차단을 충분한 소이온, 소이온 시간. 이게 소이온 시간이라는 것은 소방. 소방이란, 그죠? 소화. 후를 어딘가 없앤다. 이온화 현상이 이런 데 일어난다. 그런 데서 이온화 현상이 완전히 제거되게 한 다음에 재필요 한다는 얘기죠. 빨리 재필하기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라. 그 시간이 사이클로 보면은 이렇게 33 사이클 765 상당히 크죠, 그죠? 765는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소되기 때문에 그걸 에너지가 이만큼 날리겠죠. 그걸 이제 없애려고 하면 좀 더 시간 드립니다. 33 사이클. 그다음 34 사이클에서는 20 사이클이다, 그죠? 그러고 난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래도 못 믿어. 이거 이 꼴짝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땅으로 투입한 동시에 재패를 개정해, 그죠? 차단기를 투입한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런 성분이 땅으로 밀어낸다. 그게 뭐냐? HSGS에 HGS. 1초, 그죠? 1초. 맞군요. 땅으로 강제로 밀어낸다, 그죠? 강제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다 4. 빈압기, 이렇게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 원인은 차단기 각극이 정확히 동작은 A상, B상, C상이 탁 하면서 거기 착 붙고 착 떨어지는데, 그죠?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다. 또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막 큰일 납니다. 그 작업하다가. 그래서 검전 잘 해보고, 검전하고 나서도 반드시 오케이 되면은 삼상 다 검, 한상 검전하고 삼상 다 검전하고, 달력 좀 자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차단기 못 믿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은 제일 좋은 창기는 안전창기는 제일 좋은 건 눈이 보이는 차단기죠. 그 옛날에 그 IS거든. 인터랍 스위치거든. 근데 인터랍 스위치면 이게 아직 그 지지에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그죠? 거의 눈이 안 보이죠. 그 떨어지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 ASS라는 데 뭐 이렇게 CB를 많이 했죠, 그죠? 또 G12,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건 또 못 믿을 수가 있다. 그죠? 자, 변압기 비동기 투입, 변압기에서 삼상 비동기 투입 쓰지, 그런 것에서 동일 시각에 투입되지 않고 아주 차이 나면 차이가 있다. 시간 차이가 있다.
아, 좀 심하다면은 그게 심한 경우는 상류 대기질을 파고 3배, 그죠? 그래서 변압기에 콘덴서를 필요했단다. 그 다음 고장전류. 고장전류에 대한 이렇게 서지의 원인과 대체. 원인과 대체 나있죠, 그죠? 자, 원인. 원인, 그 다음에 대체, 그죠? 일반적으로 대체가 뭐 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고장전류 이 정도는 뭐 서지에 대해서는 견딘다 하는 얘기고, 뭐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뭐 NGR을 한다. NGR. 엔진은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아, 원인은 중전선 리액터 접지식 영상 임피던스가 큰 계통에 탄력제도 지상에 근접한다. 이것을 전류 영점에 차단할 때에 이렇게 최대 아크 전압에서 전원 전압을 이행하는 가도 이 차단할 때에 이 전원 전압으로 이행한다는 이행이죠. 이행하는 가도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죠? 이상 전압이.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불필요하나 고장 전류 차단에 대해서는 이게 NGR 단다. NGR은 뭐냐 하냐면은 이게 자 변전 쪽으로 자꾸 넘어와서 그런데 이게 한 문제를 여러분들 할 때 좀 깊이 알아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선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변속, 그죠? 뭐 11이 그죠?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투입을 했다. 그래서 투입한다. 고장전류. 그죠? 고장전류 차단이죠. 차단이, 그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고장전류, 어쨌든 간에 탐상 달리든 뭐든 지나기든 이쪽으로 뉴트럴, 그죠? 뉴트럴. 이런 식으로 뉴트럴 있겠죠. 그죠? 그럼 뉴트럴 여기서 중심점인데 여기 뭘 단단해야 돼. NGR 단다. NGR. 그죠? 접지되어 있죠. 그냥 직접 접지해야 되는데, NGR 왜 다냐면은, 이게 고장나는 지점에 에너부터 해갖고, 항상 어머니는 다요, 어머니, 그죠? 이게 변전수적으로 휙 관료한단 말이죠. IG가 100% 안 해줘, 그죠? 100% 관료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가니까, 어느 이게 보면은 현장에 있을까 제가 이제 많이 켜고 봤는데 아 이거 뭐 A군에서 한선이 떨어졌다는데 지락다는데 자기 동네는 전혀 불 오는데 상관없는데 자기 집이 그냥 불 타버려서 전기가 타버려서 그게 뭐 이 지락 전류가 이게 조금 조금씩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다른 쪽으로 100% 안 가니까. 예? 왜냐면 또 이게 땅하면 땅 지혈에 땅 지혈이 이게 대지 저항률이 있다면 0이 아니잖아요. 0, 그죠? 또 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죠? 어쨌든, 대부분 다 이쪽으로 IG 성분이 이쪽으로 가더라, 변전수 쪽으로, 그죠? 예? 그때 이제, 그러면 변압기 있잖아, 변압기. A상, B상, 변압기, C상이죠? 또 3상 변 있겠죠? 그러면 계속 뭐죠? 충격을 주더라,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면 변압기가 저리 파괴가 쉽고 나중에 화재까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못 하도록, 못 올라오더라도, 그죠?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리액다, 저항성분을 여기에 둔다, 그냥, 그죠? 그죠? 한류 리액다 하듯이, 리액다를 둔다. 그 NGR. 이 자체가 또, 면접시험에 잘 나옵니다. 면접시험에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NGR에 대해서 어떤 뭐, 구성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필기시험에도 놓을 수 있어요. 필기시험에. 이거, 활성배전에서 두 번 나왔어요. 아마 발송배전 갖고 있는 분이 건축 등에 들어가면 이런 건 된다 말이죠. 이런 거 하나 팁으로 줄 테니까 알고 가세요. 이런 거는 NGR이 어떤 특성이 있으며 그죠? 여기서 하려니까 지금 변전 부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벅차네요. 그죠? 그런 걸 한다 그냥이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이 있죠. 그럼 6번이 있는데 3-6번 직류 전류 차단이다. 전류 차단. 자, 그거는 책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 이후에 왜냐면 직류 전류 차단에선 우리나라가 HVDC를 이게 제주도에 해남부터 해갖고 북제도 가고 그다음에 진도에서부터 그 서제도 가고 지금 현재로 2018년 현재로 건설 및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육지 어느 육지에서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에 하나 한 틸이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